상큼한 보랏빛이 피카의 주인공들은 크자 오빠 달리야. 야 준아, 네 그래가지고 고기 잡겠나? 야야야 나봐 나봐. 어, 내가 해볼게. 우와 밥 먹자. 섬세한 꽃중년의 집시맨. 내 얼굴은 저도 프로주부 뺨치는 살림 담당 대준 씨. 진짜 애틀한다. 그리고 쉬는 게 일인 단짝 기동 씨까지. 취향도 성격도 다르지만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한다는 이들.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60년을 함께해온 중마고 집시맨들의 뜨거운 우정여행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보랏빛 집시카 한 대. 상큼한 집시카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안에 잠들어 있는 건 중년의 집시맨들. 이들의 아침은 언제나 반려견 하늘이의 애교 넘치는 모닝콜로 시작하는데요. 준아, 그래 밥 먹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일어나자. 왜 쉬고? 어 일어나 뭐 이래. 이제 뽀뽀하고 일어나라고. 됐어. 어, 나 했었나? 네 남을 정도. 야, 어제는 많이 달리는 거 아니야? 어? 3시에서 아침 3시요? 오! 이렇게 됐네요. 오늘 3시래요. 간만에, 간만에. 이제는 진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세수라도 할라 치면 일일이 물을 데우고 좁은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 씻어야 하는데요.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준 씨는 꼭 씻어야 하루가 상쾌하다고 합니다. 다 씻고 이제 크림 바르면 되지. 빨래. 내 얼굴은 저도 님 발랐나? 세수 안 했지? 나는 애초에 태생적으로 나는 시작부터는 너무 다른 집시맨들의 아침. 야, 니는 빗질한 머리도 있구나. 아우 부러워. 좀 일어나봐. 네, 좀 입을 좀 들고 가자. 조금만, 조금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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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먼지. 나중에 떠라, 씨. 참 이놈 마누라 참. 어? 고마해. 아, 네, 됐다. 일단 입을 개자. 네. 왜 그리 흑성이냐? 그러게. 이 깔끔하게 해야지. 이게 깔끔 김대중이 뭐 어디 가면 뭐. 아이 귀찮아. 자, 깔끔 눈에 보이지? 아이 알았어 알았어. 네 깔끔한 거 다 안다. 그러면 내가 가만. 그런데 남자 둘이 다니는 여행에 압력밥솥이 웬 말입니까? 이때 익숙한 듯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건 살림 담당 대준 씨인데요. 그 사이 기동 씨가 하는 일이라곤 오로지 지켜보는 일. 아버님은 뭐 요리할 동안 뭐 하는 게 없으시네요? 제 친구가 만약에 장금이 같으면 저는 뭐 모르실 거예요? 그치? 장금 씨? 돌쇠지. 든든한 돌쇠지. 밥솥에 김을 빼는 동안 갑자기 주걱을 갖다 대는 대준 씨. 아, 이야, 그것도 생활의 지혜다. 원래 물을 묻혀서 물을 묻히는 거야.
역시 마담 이 경력이 말을 해준다. 나는 막 고두박 이런 거는 좀 그렇다. 어느새 뚝딱 찌개까지 완성됐는데요. 참 이 정도면 우리 이승신 씨보다 낫습니다. 자, 완성됐습니까? 좋았어. 먹으면 가봐. 이거 뭐 그냥 황제 밥상이네. 나머지 는다 뭐냐 나야지. 잘 먹겠습니다. 이제는 집밥보다 친구가 차려준 밥이 더 집밥 같다는 기동 씨. 봐. 그래. 솔직히 말은 뭐, 야, 물을 소모이 따로 빌린다 이래가. 찍어가. 이거 올리면 좋아. 물을 초밥 알겠어? 그것도 말되네. 집시맨표 문어초밥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네요. 자, 브라보. 좋지.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다정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친해 보이시는데 어떤 사이세요? 60년 직이지. 그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막 같이 이웃 가까운 동네 살고 이러니까 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러니까 완전 불알 친구지 우리야. 이렇게 다니면 네가 거의 이 음식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냥 나무야. 야, 네 그 음식당 뭐 내 밥 난 밥 하는 사람이야. 나 밥 하기 싫어 이제. 그럼 내가 그러면 한 음식을 한번 해봐. 네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지.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이 그냥 네가 마누라서 그야 구실이야. 그럴라? 이 우리 둘이 나오면 뭐 여태 그랬잖아 8년 동안에. 맞다. 하기야 우리 할머니보다 네가 더 많이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야. 그럼 우리끼리만 앞으로 영 우리끼리만 다니까 이제. 그거는 또 좀 무리야 옛나. 그래야겠지. 그럼 당장 집이도 못 들어가겠지. 말씀이라고. 아이고. 같이 또 이렇게 짝꿍이 돼갖고 다니게 됐어. 아, 예, 직장 생활 하다가 딱 사회에 나오고 보니까 그 뭐랄까요, 예,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허탈감이 있잖아요. 그 심지어는 그 우울증까지 온다고. 근데 예,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있으면 활력도 되살아나오고 뭐 일단 걱정거리 같은 거는 다 접어두고 친구랑 그냥 즐기면 되니까 그게 참 좋고 정말 고마워요. 예, 나를 예, 여행 동반자로서 같이 예, 선택해준 친구가 고맙고. 여보 많이 드시오. 그래요 영감. 참 영감도 많이 드시고요. 아, 예. 예, 든든하게 밥도 먹었으니 슬슬 떠날 준비를 해볼까요? 강원도까지 그냥 내달려. 강원도 쪽 강원도까지 정리했어. 야, 그러면 이리로 와서 그냥 하조대까지 가면 되겠지. 아, 내가 그때까지 못 간다. 아, 하려니까 네가 좀 데려가 봐라. 네가 원래 이 운전하고 요리하고는 네 당분인데 내가 왜 해? 그러고 나는 운전할 줄 몰라. 내가 가다가 보면 장례에 끄덕이 알았어, 알았어. 무리가 가면 되거든. 알겠습니다. 집시카가 달릴 때면 그들만의 특별한 음악이 연주되는데요. 냄비가 뜨거다가 냉마차 같이 뜨거다그래나 이마시 차가 다닌다니까. 나는 그렇기도 하다. 집사 그 냉마차 같다 뭐 냄비 달고. 집시 생각 아이가. 집시. 잘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냉마차 타고 가는 집시예요. 이야, 도착했다. 아이고, 다 왔네.
저쪽에서 식탁 하지는 않고. 햇빛 좋다. 아따. 날씨 좋다. 여기 세우는데 이유가 있었겠는데 좋네. 괜찮지? 어. 보이 뭐 이만하면 안 되겠네.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